지금부터 당뇨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혈당 측정 검사지를 하나 뺄게요. 그래서 기계에 꼽아줍니다. 사용 전 무조건 꼽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칩과 바늘을 이용해서 피를 뽑아야죠. 칩을 넣고 돌려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보통 2에서 3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눌러주면 바늘이 툭. 에탄올과 솜에 약을 묻혀서 소독을 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독된 솜으로 살 많은 곳에 소독을 한 후 약고를 말리고 장전된 바늘에 닦음 피가 나오죠? 자, 준비된 기계에 피를 묻혀줍니다. 이렇게 피를 묻혀주면 기다린 뒤 결과를 보면 돼요. 저희는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나왔습니다.